방통위가 인앱 결제를 강제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구글과 애플에 대해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조사한 결과라며 오늘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특히 인앱 결제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